1970년대에 기반을 조성한다. 기반 조성의 내용이 뭐냐면 우리나라 최초로 국방과학연구소가 1970년 8월에 설립이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 우리 자주적인 국방, 무기 체계를 제대로 좀 설계하고 만들어보자. 이런 거죠.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지만 6.25 때는 우리는 총이 없었잖아요. 맞아요. 뭐 헬리콥터가 있었나요? 아무것도 없었죠. 탱크는 밀고 내려왔고 그래가지고 어릴 때 들은 얘기가 항상 방공이 글짓기 하다 보면은 이 저 소주병에다가 신나 넣어서 화염병으로 탱크 안에 집어넣었다는 얘기를 무용담으로 들었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국방 체계를 본격적으로 도입한다. 이게 국방 이 저 조성기입니다. 방산 조성기. 그래서 1970년대고요. 80년대에는 그 기반을 확충하고 쭉 다지는데 이제 아무래도 이 노력과 비용이 들어갔고요. 90년대가 본격적인 도약기. 이때는 뭐 전자 시스템들이 많이 또 들어오면서 무기 체계들이 굉장히 복잡해지고 다양해지고 그러던 시절이고요. 2000년대 들어와서는 확장기. 여기선 우리도 좀 꽃을 피워볼 수 있지 않을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오늘 다루고 있는 KF-21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80년대 이제 기반 확충이라고 아까 표현을 하셨잖아요. 이게 방산 육성 기금이 그때 설치가 돼서 그러니까 돈을 제대로 이제 이때부터는 좀 투여하기 시작을 한 건데 일단 우리가 그 시절에 만든 무기들 그때가 이제 첨단 무기의 첫 출발기인데 그전에는 뭐 총알 만들고 사냥 하여튼 아주 초보적인 거였는데 80년대부터 했던 게 일단 K1 전차 이건 뭐 굉장히 유명하죠. K1 전차 같은 경우 소위 88 전차라고도 하고 하여튼 장갑차의 전투형 장갑차예요. 또 하나가 이제 현무 미사일이죠. 그러니까 지대지 유도 무기 현무 미사일 같은 경우 이게 우리로서는 굉장히 자랑거리거든요. 더구나 한일 분쟁 때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첫 번째가 바로 이 현무 미사일이니까 이게 80년대 개발됐다는 것은 굉장히 큰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70년대, 80년대를 거쳐서 이제 90년대에는 K방산의 전격적인 도약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뭐 공동 개발도 있지만 독자 개발도 있었기 때문에 국내 연구 개발이 본격적으로 추진이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산 무기 체계 자체가 굉장히 첨단화되고 다양화됐습니다. 결과치로 보자면 대표적으로 K1A1 전차가 있고 K9 자주포, KT1 항공기, 광개토 대왕급 한국형 구축함 등이 있습니다. 그 2000년대 들어서는 이제 K방산이 확장기에 돌입을 하게 되는데 무기 체계의 독자적인 개발과 수출 이 가능해지면서 방위 산업이 안보 영역뿐만이 아니라 우리 경제에도 어마어마한 도움이 된다는 걸 정부나 군 차원에서 다 인식하게 된 그 시기가 바로 2000년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K-21 보병 전투 장갑차, K-2 흑표 전차, 또 한국 최초의 초음속 비행기인 T-50, 차세대 한국형 구축함, 이지스급 구축함, 또 우리 아까 잠깐 이야기 나왔던 한국형 기동헬기인 수리온, 또 장거리 대잠어레인 홍상어, 이렇게 하나하나 열거하기 힘들 정도로 세계 무대에서도 경쟁력을 갖춘 새로운 무기들이 한국에서 독자적으로 개발되고 발표가 된 것인데요. 뿐만 아니라 이제 K-방산의 수출 품목도 초창기에는 탄약류나 주요 정비 부품에 국한이 되었다면 이 카테고리가 계속 늘어나는 거죠. 기동, 탄약, 함정 등 전 분야로 확대되다가 지금은 이제 함정, 항공, 대형 프로젝트 수주까지 목전에 두고 있다 보니 뭐 KF-X 한국형 전투기 개발 이제 아마 2026년부터 나오기 시작하면 항공산업 수준은 이미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현재 구도대로라면 나눠온 당상인 부분이고요. 다른 동남아 주요 국가나 뭐 호주를 비롯한 여러 국가의 함정, 항공 같은 대규모 프로젝트도 우리 방위산업 업체에서 아마 따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일반 수출이 옛날 60년대 초에는 가발, 합판 이렇게 시작했잖아요. 네. 그게 지금 반도체 이렇게 그렇죠. 오기까지를 보면 그 역사를 이제 방산 부분에서 아주 보는 것 같습니다. 아주머니들 머리 잘라서 팔던 나라가 전투기를 팔게 된 거예요. 네, 그렇죠. 옛날에 길에 머리카락 팔아요 이렇게 다니던 분들이 많이 계셨는데 방 청소할 때 아주머니나 어머니들이 이렇게 보다 머리카락 있으면 다 모아서 그렇게 모으고 했다고. 그건 모르시죠? 그래서 수출했어요.